네, 뭐 최근에 뜨거웠던 NFT 관련 또 게임 섹터들 뭐또 다시 지금 좀 조정받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종목들이 많이 지금 뭐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분석할까요? 네, 일단 오늘 게임주 관련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 좀 특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이제 게임주들이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게임주를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두개다좀 어려운 종목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한 종목은 도망쳐야 되고 한 종목은 버텨도 되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제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23일에 나와서 도망쳐야 된다고 전략을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게임주가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 강한 흐름 속에서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한 수급적인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게임주 쪽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라는 게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시장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주면서 지금 종목들이 반도체나 IT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테마로 움직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는 뭐 이러한 내용 속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점을 봐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었던 것은 이제 P2E나 NFT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사실은 투기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조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NFT 시장이나 P2E 게임들에 대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메이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위믹스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위믹스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는 위믹스라는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각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P2E 게임에 진출할 이런 게임사들의 이 게임들을 위믹스라는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위믹스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좀 간편하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P2E 게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많은 게임사들과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최근 들어서 NFT나 뭐 P2E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P2E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수요,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게임 흥행과는 좀 다르게 NFT와 이런 P2E 쪽으로 수요가 생겨나는 부분, 게임을 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게임사들이 이렇게 반영하면서 실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미 동남아 국가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남아 국가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게임.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엑시 인피니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4를 좀 집중을 해보면, 이 게임도 지금 위메이드가 개발한 위믹스 토큰을 통해서 미르4에 접목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게임 내에서 흑연처리라는 걸 캐게 되면은 토큰을 바꿔줍니다. 위믹스 토큰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매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국내에서는 지금 법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가 풀리게 되거나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아주 강한 국내 수요까지 생길 수 있고 국내 수요가 아니더라도 이미 글로벌 수요는 상당하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 최근에 P2E 게임을 조금 모방한 듯한 느낌의 게임이 나왔습니다. 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인데 아마 최근 좀 열풍이 되고 있는 게임이라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게임이 이제 30분 정도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무돌이라는 코인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인을 이제 스왑을 해가지고 특정 코인으로 스왑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0분을 해가지고 3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었고요. 지금 시세로는 한 6천 원 된다라고 하니까 30분을 했을 때 6천 원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지금 이미 국내에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미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이미 국내에서 이렇게 30분을 해서 6천 원을 버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미 앱스토어 1위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2E 게임이나 NFT 게임은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위메이드는 지금 이러한 NFT나 P2E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은 드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위메이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라면 아주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네요. 네,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쭉 들어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게임들과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은 도망가야 될 종목으로 분류를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 20만 원대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렸었잖아요. 네. 마찬가지 여기서 리스크를 좀 안으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조정이 나오는 거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게임사들의 그 지금 그 토큰을 통한 이게 게임 수익을 얻는 이것이 관련 법규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요? 네,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서버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도망쳐야 될 종목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뭐 300% 이상 그때 아마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수익을 올렸을 위메이드인데 또 지난달 또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가 대비 지금 30% 정도 넘게 또 빠진 상황인데 일단은 도망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분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라는 종목 넘어갑니다. 네오 위즈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좀 빠졌어요. 근데 오늘 8% 정도 빠졌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P2E나 NFT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네오위즈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P2E나 뭐 NFT 이러한 관련된 이슈들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네오위즈 관련된 게임 이슈들만 상당히 많았었던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네오위즈가 그런 상황에서 P2E나 NFT 이러한 수혜를 얻지 못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오위즈는 지금 주로 뭐 자체 개발한 게임을 이렇게 출시하는 회사는 아니고 퍼블리싱을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D RPG 게임 이런 게임들은 아니고요. 2D 인디 게임이나 롤플레잉 전략 게임,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 이런 게임들 위주로 좀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퍼블리싱,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게임들을 위주로 각 국가에 퍼블리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까지 지금 460억의 영업이익을 누적한 상황인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300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50% 이상의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서 4분기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만 나와주더라도 전년 대비 강한 성장을 한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그 당연히 NFT와 P2E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네. 위메이드랑은 좀 반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네오이즈는 이런 주가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P2E 플랫폼, NFT 플랫폼 이런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 연말이나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각종 뭐 총게임 아바라는 게임이나 아니면 골프 게임, 골프 임팩트라는 게임을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P2E 시스템을 적용시킨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내년 초까지 출시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가 계열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인데 네오플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오핀이라는 토큰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핀이라는 토큰이 이제 앞으로 플랫폼화를 시켜가지고 네오이즈는 자체적인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네오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오핀에 대한 플랫폼이라고는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성이 훨씬 더 카카오랑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활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대할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신작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오이즈는 사실 신작, 자체 신작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임사는 아니었고 퍼블리싱 위주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퍼블리싱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개발하던 것을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자체 개발 게임들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오이즈를 보실 때는 자체 개발 게임사로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P2E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P2E, NFT 이러한 수급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네오이즈는 충분히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오위즈, 뭐, 위메이드하고는 좀 달리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일단 분류를 해 두셨습니다. 네. 뭐, 위메이드에 비해서는 그때 막 한참 오를 때 좀 덜 오르기도 했죠.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매수가 28,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덱스터를 분석해 주실 건데요. 역시 뭐 어제 오늘 8%, 9%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세 번째 종목 덱스터입니다. 네.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디어 관련해서 되게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듯 하고요.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K 콘텐츠 열풍이 일면서 VFX 영상 효과 수혜를 강하게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오징어 게임, 뭐 마이네임, 지옥이라는 드라마, 각종 드라마들이 많이 출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출시를 할 때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계속된 수혜를 얻었습니다. 관련주들은 그 출시 당시에 재료 소멸 성격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보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는 기대할 만한 신작들이 크게 없는 상황이고 많은 신작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수급적인 차익 실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덱스터는 지금 VFX 영상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발 이제 콘텐츠를 수주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많은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은 덱스터라는 회사는 지금 2017년부터 4년 동안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의 조정은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가 지금 적자를 만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기대감은 많지만 이러한 펀더멘탈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에 이렇게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네. 지속적으로 홀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턴 오늘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뭐 덱스턴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면 안내를 또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위메이드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뭐 5,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영상 기술을 좀 특화한 회사인데 이제 워낙에 돈 좀 많이 벌었는지 네. 드라마 제작사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회사를 거듭나고 있는 덱스턴입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세 종목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네네. 네오위즈 한 종목은 버티지만 위메이드와 덱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될 단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분석해 주신 분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